깡패라니. 아니. 어? 어우. 아니 한 회사의 이사한테 깡패라니. 아니 그. 어, 너무 신뢰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거? 예 죄송합니다. 예. 아 제가 그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나오시는 분하고 너무 말투나 이런 게 비슷하셔. 아. 아 박대구 나 북성의 마이사다. 너 이번에 사고 한번 제대로 치셨어? 응? 기다려. 얼마 안 걸려. 제가 예.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엔터 업계도 종사하고 있는데, 아. 뭐 로펌 사무실에도 잠깐 있어. 아 계셨고요. 예. 네.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. 뭐 숙박업 같은 것도 하셔야지 않으셨어요? 숙박업이요? 하숙집 하셨. 네. 아. 네, 하숙. 숙박업. 아 예, 숙박업. 아. 예, 예. 스페인에서 저 하시고 그랬죠. 예, 예. 예, 예. 뭐, 아 그렇다면 우리 또 뭐 같이 했었던. 네. 우리 유과장도 알고 있겠네. 아, 뭐 알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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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나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가지고 안 좋지만. 사이가 네. 틀어졌다고요? 아니 뭐 다 돈 문제지. 그리고 내가 뭐.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. 네.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진짜 두 분이 사이가 틀어진 걸로 알잖아요. 아니 상관없어요. 어떻게 됐건 가끔씩 전화 와요. 보고 싶다고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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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수시로 돈도 붙여주고. 돈을 붙여줘요? 네, 어려워 지금 많이. 그래도 아니 돈을 붙여주시는 거는데 내가 돈을 붙여준다니까. 아니 부과장님도 일하시고 그러고. 아 이게 진짜예요 아니면 그 복잡한 프로세스는 나중에 얘기하고. 자, 아 예예. 예. 어 이거 재성 씨가 최종 면접 본 그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. 누구? 그 이렇게 떡대 좀 크고 공효진인가 매니저였었던 그. 아, 정과장님 저 오랜 동료죠. 어, 나하고 예전에 일도 같이 했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, 뭐, 띵똥, 뭐 이런 거. 드라마가 있어요, 예. 아, 띵똥, 예. 그, 극복. 극복. 너무 쪽팔려서 눈, 코,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, 극복. 넌 왜 왔어? 나 오빠랑 같이 있다가 쫓아왔어요. 우와. 아, 그런 드라마.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. 프라이데이.